빛의 신은 늘 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지. 이번에도 기도를 드리면 하얀 가면의 쿠키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도 몰라. 어? 누군가 온다. 오늘도 맛있는 젤리 먹게 해주세요, 빛의 신님. 저도요! 저번에 먹었던 딸기 젤리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도 먹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 잘했나요? 네!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평소보다 두 손도 더 꼭 모았어요! 모두 잘했어요. 오늘 특별한 교육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모두 함께 가볼까요? 네, 정말 기대돼요. 이번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거지? 대성당 지하? 그토록 대성당을 많이 다녔지만 이곳에 지하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따라가 볼까? 오늘은 신과 쿠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우리의 신은 태초의 오븐에서 쿠키를 만들었답니다. 열심히 반죽을 다지고 색칠하고 알록달록한 사탕과 초콜릿으로 꾸며주었죠. 여러분이 지금처럼 귀여운 쿠키가 된 것도 다 신의 덕분이랍니다. 우와, 그렇구나. 난 역시 신이 좋아.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쿠키들은 자신을 구워준 신께 감사하지 않았답니다. 모두 접시 밖으로 달려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쿠키들이 사라졌을 때 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슬펐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말이 모두 맞답니다. 신께서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에 괴로워하셨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워주신 신을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신의 존재를 잊고 자신이 태어난 의미를 잊고 사는 쿠키들이 많아요. 하지만 신은 언제든 도망친 쿠키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신이 부르시면 언제든 응답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야겠죠? 네, 그럴게요. 그럼 신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 살펴볼까요? 보조 선생님,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바닐라, 다크 카카오, 베리, 치즈, 백합을 넣어 만든 다섯 개의 보물이 보이죠? 우와! 예쁘다! 다섯 개의 보물을 다 모으면 우리는 신께 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빨리 갖고 싶어요. 만약 발견하면 선생님들께 꼭 가져다 주셔야 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신께 감사하는 유일한 방법. 당신이셨군요. 밀폐음악 쿠키님, 공화국의 빛의 신은 보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신이 우리들의 신과는 아주 다른 존재였던 거군요. 휘낭시의 마쿠키? 피하세요. 저희가 막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빛의 신을 배신하신 대가를 치르십시오!